그 괴상한 소리를 좀 내지 말라고. 이번은 먹방 할 때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야. 아. 그거 봐, 그런 거 이상한 괴상한 소리. 간장게장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여보 알면서 일부러 나한테 물어보게 하지 마. 아니야. 여보 살아있는 거 같지 않아? 어, 왜 가짜 같아. 그냥 돌 같아, 돌. 그러니까. 다른 반찬 없어도 되는 거야? 그래. 어, 징그러. 징그러. 간장게장이 레알 밥도둑이라고? 아, 그래요? 내장을 원래 먹는 거야? 그렇지. 근데 걔네가 킹크랩 과야? 킹크랩 친구 정도 되지 않을까? 어, 친구는 안 될 것 같고 그 킹크랩의 쫄병이 되는 건가? 킹크랩 쫄병. 그렇지. 킹크랩이랑 친구가 되려면은 적어도 게이 뭐 이 정도? 게. 게이? 아, 게이 말고 게. 그래, 이게 게잖아. 아, 걔가 게야? 그래. 아, 그러면 그거. 그거 있잖아, 이만큼 이만큼 커가지고 막 빨개가지고 그 운이랑 저번에 먹은 거. 아, 랍스타? 어, 그럼 킹크랩 친구가 랍스타? 그렇지. 뭐야? 랍스타? 랍스타는 별로였어. 껍데기에 비벼야 돼. 아니, 껍데기에 비비기 좀 솔직히 여기에다 비비기 좀 징그럽지 않아? 그게 먹을 줄 아는 사람이지. 여기 한 비벼. 근데 걔 곰팡이 꼈어? 색깔이 왜 그래? 그러니까. 아니 색깔이 시꺼매가지고. 자, 여기다 넣고. 아, 간장 해가지고. 여기 살짝 올려보자. 여기 비빈 것처럼. 맛있다. 이거 이게 알인가 봐, 알. 주황색. 그 괴상한 소리를 좀 내지 말라고. 이거는 먹방 할 때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야. 아. 그거 봐, 그런 거 이상한 게상 소리. 맛있다. 막 사람들이 막 이러지를 않나. 어, 맛있어. 소리가 다 해주는 거 같아. 콧바람, 아, 저 비염이라서 좀. 그럼 여보가 이상한 게상한 소리만 안 내면 되지. 그래, 알았어. 먹방은 여보가 최고래. 선명관님이. 아, 살 뻗어. 살 보이나? 응. 오, 그래.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짠 거 아니야? 짜. 그거 어떻게 그냥 먹어? 밥도 먹어야지. 국물도 먹는 거야? 원래? 응. 예상한 소리 안 낸다. 나도 모르게 나는 거라. 자동으로 나오는데? 그 정도로 맛있어? 사람 댓글이 너무 웃겨. 왜? 짜증나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고 싶어. 나 원래 간장게장을 원래는 진짜 안 좋아했단 말이야.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땡기더라고. 진짜 그렇게 안 짜. 우와. 와, 미쳤어. 가게도 비벼 먹어요. 그거 그냥 먹게? 미쳤어, 미쳤어. 그냥. 맛있어? 응. 한번 먹어야지. 일단 그 순한 그
오로지 그 알갱이 맛을 느낀 다음에 밥을 먹어야 돼? 아. 손으로 하면 다 치는 거 아니야? 아니, 괜찮아. 이거 봐라. 야, 왜 저걸 먹어줬어, 그 생기지나. 근데 먹으면 맛있어. 나 생긴 건 진짜 징그러운데. 표정이 왜 그래? 방금 그걸 떨어뜨린 표정. 징그러워서. 자, 여기다 비벼 먹으랬지. 참기름 한 방울? 응. 한 방울. 이 사람이 또 참기름 좋아해요. 참기름 좋지. 한 방울만 넣으라는 거. 응? 한 방울만 넣으라는 거. 한 방울 넣었어. 한 방울이야. 놀라기까지. 소감 얘기해. 아. 어울려? 달라 달라 달라. 달라? 뭐가 참기름 넣은 게 더 나? 넣으니까 훨씬 맛있네. 좋은 걸 알았네. 역시 그럼 댓글을 확인을 해야 돼. 뭘 좀 먹어본 사람들은 잘 안단 말이야. 그 가르침을 잘 새겨들어요. 알았지? 먹는 거에 대해 알았지? 가르침? 가르침이라고 안 했어. 이런 식이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. 알았어, 나 갈게. 맞아, 미안한데. 맞아. 맞다고. 안 그래, 갈 부실이 필요했었어. 이미 그 말 하는 순간 실수를 한 거야. 간다. 가르침이라고 했어. 아니야, 가래침이라 했다며. 그럼 이따가 가르침. 화장할 때 안 기다린다. 화장은 다 했는데? 왜 그러니까 그러지? 세수할 때. 말이 안 돼.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. 킹크랩, 개. 난 킹크랩 그렇게까지 안 좋아한다니까. 그래? 얼마큼 맛이 내면? 응. 짜증이 나. 맛이 없으면 짜증 나야지. 맛이 있는데 왜 짜증 나? 너무 맛있어서 짜증이 막 화가 나. 진짜? 응. 난 계속 먹고 싶어 그냥. 그러네. 뭐래잖아 꽃님이. 이거는 우리. 꽃님이 보는 우리는 먹지도 못해서 짜증나요, 스탠님. 난 개가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어. 왜 멍뚱하게만 먹을 만한 게 있는 거야? 다리는 그냥 별로야? 다리 이거는 먹을 게 없어? 먹을 것도 없고. 응. 이만 아파. 그래?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짠 거 아니야? 그렇게 안 짜. 짜기도 한데 또 달아. 또. 하얀 것도 그걸 먹는 거야? 알이야? 그렇지. 하얀 게 살이지. 아, 쟤 살이 좀 신기하다. 아, 나 갑자기 그런 거 익힌 거 맞지? 생 거. 이거? 그냥 살아있는 개에다가 간장 붓는 거 아니야? 안 익힌 거라고? 응. 이거 마지막이다. 이거 마지막이야? 아, 야, 마지막 건 좀 크네, 다행히도. 얘는 좀 좋았으면 좋겠다. 와. 노란색이 알이야? 그렇다는데.
비벼 먹어야지. 또 참는 기름을 알아가지고 이제. 그러니까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? 벌써 세 마리 먹었는데. 근데 밥 어디 갔어? 일부러 그러지 마. 어? 아, 진짜 내 밥 어디 갔어? 누가 훔쳐갔어? 누가 뭐 보고 자고 없어요. 어이씨. 당신이 먹었지. 누가? 어디서 니 먹었지? 아, 맛있다. 마지막 거는 밥이 없어졌대. 그러니까. 큰일 났네. 밥 해와? 아니, 괜찮아. 어차피 하나인데 뭐 그렇게 짜지도 않아. 뭐야, 뭐 당신 뱃속에 다 들어갔지. 아, 뭐 어디 갔어? 다 먹었네. 이거 조심, 이거 인항하는 거 아니야? 가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우, 야 장난 아니네. 왜 이로 해? 이거 다 상하게? 가위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. 뭐 조그만 건데 좀 그립다. 아니고 그래도 조그만 게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. 작은 거 죽어도 맵다는 거 몰라? 진짜? 다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응? 다 먹었어. 다 먹었어? 응. 자. 나 화장실로 갈래. 알았어. 여보, 나 한번 따라와. 알았어.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. 알았어.